여러분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자 마라기입니다. 하이 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멀리뛰기 상금편이 나왔습니다. 그 큰 건 없어요. 근데 이 세세한 이런 센스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센스 같은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첫 번째, 내정근. 우리 장미란 선수라든지 역도 선수들 경기 때 보면 훈련 영상에 잘 안 보이지만 경기 때 보면 굉장히 자기 한계와 가까운 한계치와 가까운 무게를 무게로 경기를 할 때 보시면 바로 다리가 오므렸다 뭐 다시 벌어지는 거. 그러니까 클린을 할 때 무게를 잡고 풀 스쿼트 자세에서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힙 드라이브와 함께 내전근이 쓰임으로 무릎이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현상을 볼 수 있어요. 즉 내전근의 사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스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자기만의 스탠드를 가지고 뛰실 때 내전근을 좀 써보세요. 인위적으로 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무릎을 살짝 오므렸다가 뛰시는 거예요. 오케이. 자, 두 번째는 반발력이에요. 반발력이라는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정 스탠드에서 뛰잖아요. 이 상태에서 그냥 앉았다 점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미세하게 제가 땅을 밀어요. 세게 미는 것도 아니에요. 살살 밀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나 점프할 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야? 이제 테니스 선수 보면 나달 아시죠? 그분 보면 여기서 오른쪽 왼쪽 움직일 때 여러분도 자연스럽게 그래요. 근데 몰라요 이걸. 자리에서 뛰고 가요. 자리에서 뛰고 간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바로 달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가려고 그래. 뛰었다 가요. 자기 자리에서. 그게 반발력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체중계에 섰어. 내가 지금 83kg야. 이거를 무기를 올릴 수 있을까? 어떻게 올려요? 이게 반발력이에요. 반발력을 잘 주는 사람들은 한 2kg까지 줄 수 있겠죠? 2kg 줬는데 어떻게 다시 몸무게가 다시 나한테 반응 오죠? 그래서 반발력을 줬을 때 그 반발력에 반해서 다시 내 몸에 오기 때문에 그거를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거야.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윙을 하든 뭐든 간에 땅을 살짝 밀어쳐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멀리 뛸 수 있는 반발력을 가지세요. 세 번째, 착지. 착지가 뭐가 중요해요? 지금 착지인데 제한테 인스타로 DM으로 물어보신 여성 경찰 특공대 준비하신 분이 있는데 2m 50이 만점인데 2m 54를 뛰신대요. 근데 가끔씩 뒤로 넘어진대. 전 한 번에 캐치했거든요. 쭈그러 앉게 안 되시죠?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말 맞다나 지금 내 몸무게로 반발력 사용해서 점프를 뛰었으면 엄청난 무게로 내가 착지를 해야 돼요. 근데 뭐 허벅지 둥근이 이 지금 제 무게를 잡을 수 있겠지만 이 무게가 잡아 착지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쭈그러 앉기가 돼야 되는데 아킬레스건이나 아니면 발목 가동 보면 좋지 않으면 쭈그러 앉기가 안 되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 뒤로 가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2m 50, 2m 60 뛰었다라고 하더라도 뒤로 가게 되면 죽서서 개준 거죠. 즉 착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리를 좀 벌려서 무게 중심인데 다리 사이로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고 발목 가동 범위가 유연해서 좋아서 무게가 앞으로 와서 고꾸라질 수 있게. 첫 번째는 내전근의 사용, 두 번째는 반발력, 세 번째는 착지 그 자세에 사용되는 발목 가동 범위입니다. 골반 범위도 똑같겠죠. 그러니까 초급, 중급, 고급을 다 이제 정산해서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 안 아프다 짧게 접어요. 왜냐? 데드리프트랑 스쿼트를 이렇게 하죠. 엉덩이 낮춰서 손 뒤로 반발력 주고 내전근 사용해서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윙컵을 쓰든 뭐든 간에 하고 반발력 주고 오므려서 안쪽으로 안대중심을 해서. 자, 이래서 멀리뛰기 상금편이고요. 여러분들 도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운동 쉽게 하시고 지금까지 마랑이었습니다. 로바.